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려의 수위가 이제는 생존에서 생계로 조금은 완화되는 듯한 그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애톡쇼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코로나가 바꿀 세상 언택트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놀고 먹는 업종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미디어 엔터 업종의 이남수 연구원, 그리고 음식류 유통의 박상준 연구원, 인터넷 게임의 김학준 연구원. 자,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분위기 좋습니다. 자, 우리가 대단한 보고서 하나 냈습니다. 코로나가 그렇죠. 바꿀 세상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우리 키움증권 모든 애널리스트의 중지를 모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그 20세기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인류의 삶을 많이 바꿀 거다. 새로운 뉴 노멀에 대응하자. 이런 의미에서 아이디어를 모았고 오늘은 특별히 언택트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언택트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신조어예요. 네. 원래는 없었던 말이고 콘택트, 그러니까 접촉하다는 말을 부정하기 위해서 접두사 언을 붙인 게 바로 언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택트를 풀어가기 전에 조금 우리 좀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개인기 한 번씩 들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우리 이남시 연구원님 기대가 돼요. 네, 그 코로나가 이제 세상을 많이 바꿀 텐데 예예. 이제 코로나를 없애야죠. 예. 코로나로 삼행시 한번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예. 아, 감사합니다. 코. 코로나야 코로나야 내 아, 코를 막지 마라. 로. 로이로제 걸릴란다. 아, 어. 나 나가라 코로나. 아, 좋습니다. 아, 깔끔하다. 아, 훌륭하죠. 아, 약간 그 시조풍의 또 우리가 새로운 접근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역시 예.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 엔터테인먼트 업종다운 참신한 삼행시 좋았습니다. 우리 김학준 형은 혹시 뭐 준비한 거 있습니까? 아, 저는 넌센스 퀴즈 하나 넌센스 퀴즈 또 새로운 시도예요. 네,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면은 세 분께서 한번 답을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질문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 첫 번째 하나는 편집될 거예요. 해보시죠.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현재 제일 가장 싼 닭은 무엇일까요? 싼 닭? 싼 닭? 예. 아, 싼 닭. 네, 어렵네요. 예.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예. 네. 진짜 모르겠네요. 코스닥입니다. 아, 코스닥. 아.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아, 이런 또 의미를 담아서 야, 훌륭한데요. 우리 김학준 연구원 입사 이래 가장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런 거 좋아. 두 번째 퀴즈가 있습니다. 네. 정답 코스피. 아닙니다. 아, 너무 섣부른 질문 하셨네요. 가장 네네. 많이 흘린 피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것이 코스닥이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이것이 코스닥. 예, 이런 걸 못 맞추네요. 아, 예, 다들 이제 아직 예, 머리가 인터넷 잘 안 보시나 보네요. 예. 인터넷 에러 있습니다. 네. 네, 정답은 디스코입니다. 디스코. 디스 이즈 코스타. 아, 디스 이즈 코스타. 디스코입니다. 굉장히 좀 이거 언택트만큼 훌륭한데. 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못 맞추네요. 굉장히 수준 높은 네, 전세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우리 김학균 연구원. 아니, 됐습니다. 아, 두 개. 네. 저 아까 센터장님께 질문할 거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예예. 뭐죠?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예, 원문으로. 자, 빨리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이남수 연구원한테 먼저 좀 질문을 예. 드려보면 사실 언택트는 단연 그 미디어 업종일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극장으로 가야 될 발걸음들이 안방극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네. 또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을 죽이는 건 똑같은데 왜 네. 유독 TV가 아니라 OTT 서비스인지 예. 그 이유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제 사람과의 접촉을 그 못하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발생을 하면서 그 소비자가 킬링 타임을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킬링 타임으로 뭘 했냐 주로 만화방
아니면 뭐 BDO. 아, 저는 책만 봤습니다. 예, 뭐 무협지. 이렇게 예, 예. 목적성 소비보다는 그냥 단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그 어떤 소재들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TV라고 하면 최근에 TV를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앞단의 TV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TV는 편성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컨텐츠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채널이 많이 다양화지긴 했지만 그 채널이 다양화됨에 있어서도 어떤 이슈에 어떤 포커싱하는 내용들은 TV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팅이 많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많은 매스를 더 그 커버리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소비자들은 조금 더 편한 동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이제 제가 향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죠. 예. 그럼 여기서 잠깐 OTT가 뭐의 약자입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OTT? 뭐 오전팀이에요? 뭐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건가요? 어? 뭐라고 네. 해야 돼요? 네. 아, 예. 예. 빵 못 텄네요. OTT는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TV를 볼 때 셋탑박스를 끼우잖아요. 그렇죠. 그 셋탑박스를 의미하는 그 탑에 의해서 그거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용어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자, 예. 그랬을 때 사실 뭐 유튜브 같은 다른 동영상 스트리밍도 굉장히 많은데 네. OTT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 그리고 AVOD라고 하는데요. 그 Advertising Video On Demand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을 일부 시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들을 소비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숏클립이 많습니다. 숏클립이 많고 이 컨텐츠에 대한 연속성을 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창작자가 연속적으로 컨텐츠를 계속 같은 소재를 가지고 해 나가기보다는 단순히 흥미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딩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유튜브라는 이런 플랫폼들은 굉장히 단숨에 어떤 소비자들을 이끌어낼 수는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롱테이크보다는 짧은 시청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과거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캐치프레이즈 두 가지를 내걸었던 게 있었습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요게 이제 이마트 같은 데서도 보면은 한번 먹어본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다. 이런 거 있죠. 뭐 시작은 네 마음이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그래서 OTT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컨텐츠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하나 보면은 그 다음번 너는 앞으로 이제 이걸 보게 될 거야라고 OTT들이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번 그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소비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 동영상 플랫폼들이 지금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영상에 어떤 계속 끊기지 않고 나가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자한테 주요하게 먹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그냥 킹덤 굉장히 재밌게 봤잖아요. 마치 킹덤. 코로나를 예견한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영화에서. 굉장히 시기가 좋았죠. 이번에 킹덤 예. 오픈 시기는. 네. 예. 정말로 한 번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네. 정주행합니다. 빈지워칭이라고 하는데요. 정주행. 아. 예. 굉장히 문화 평론가다운 네, 뭐 엔터요 애널리스트는 요 정도 알아야 돼요. 요 정도 네, 이제 키워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출발 알았습니다. 비디오 유행 이런 데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업종이 재밌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이 소비자를 즐겁게 할 미디어 공룡들이 또 많이 진입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맞아요. 대표적으로 디즈니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그 공룡들의 진입이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평론가로서 한번 풀어주세요. 아, 평론가로서 일단은 우리가 콘텐츠를 무엇을 봐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게끔 정말 무제한의 콘텐츠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팡이라고 하는 기업들 알죠? 예예. 예. 예, 뭐 페이스북도 시작해서 뭐 구글은 유튜브를 갖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와치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게 있고 애플은 애플 TV로 이번에 오픈을 했고요.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갖고 있고요. 이 이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콘텐츠 기업들이 이제 속속 OT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AT&T가 워너미디어를 했고요. 컴캐스트가 MBCU라는 그 OTT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이 신규 OTT에 뛰어든
거대 공룡들 같은 경우에 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콘텐츠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라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보면은 그 안에서 마블도 볼 수 있고 뭐 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점적인 콘텐츠는 자사 OTT에서만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과거에 이 OTT 콘텐츠 드라마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제작비가 투여가 되는데 그 타사 OTT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나갔던 불필요한 코스트들이 이제 내재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생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는 더욱더 많은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즈니 에서만 겨울왕국 이런 건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O에서 하고 있는 왕좌의 게임 뭐 우리가 흔히 굉장히 많이 봤던 공전의 히트를 했던 작품인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스피노프 작품들은 이제 HBO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비자도 킬링 타임 용이긴 하지만 단순한 재미를 얻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순도 높은 고품격의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세진다 보면은 이 공룡들이 가세한 컨텐츠 시장 그리고 이 플랫폼 시장은 앞으로 우리한테 무제한의 재미를 선사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듣고 나면 약간 좀 걱정도 되는 게 네네. 정말 넷플릭스 같은 이런 거대한 자본에 기반한 그런 그 컨텐츠 제작사들이 시장을 지배하면 네네. 우리의 그런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문화 산업이 또 종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거대 공룡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소재를 가지고 대부분 글로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거대 공룡들 OTT 거대 공룡들이 기본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조금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IPTV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한 요금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보다 몇 배 큽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기준으로는 우리가 한 15,000원, 16,000원 정도면 한 5명이서 공유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그 IPTV 그런 케이블 TV를 구독해서 보면 뭐 한 6만원, 7만원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신조어가 뭐 코드 커팅이라든가 코드 네버라는 그 용어들이 나와요. 기존에 IPTV를 봐서 뭐 그 코드를 꼽아가지고 TV를 켜고 셋탑박스를 켰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아이패드만 가지고도 이 OTT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아시아 퍼시픽으로 한번 옮겨와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아시아 퍼시픽에는 뭐 뿌리 깊게 하나 이제 조금 컨텐츠 시장엔 안 좋지만 악재가 하나 있어요. 불법 복제라든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가격 경쟁력을 좀 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OTT들이 어떤 전략을 폈냐? 로컬 컨텐츠를 미국, 영국 드라마 이렇게 고퀄화하는 드라마처럼 투자를 많이 해서 자국에 있는 그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순도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뭐 킹덤 같은 게 있고 미스터 션샤인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 산업이 이 OTT가 성장하면서 뭐 작아지거나 뭐 피해를 볼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제작사들이라든가 뭐 엔터 기획사들, 뭐 배우들의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활용의 범위가 많아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남수 연구원이 진행하는 출발 OTT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좀 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넷플릭스도 편당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단지 콘텐츠 소비에서만 끝나면 투자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면서 소비자를 이끌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음식료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저희 엔터도 그렇고 모든 그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 트래픽을 얼마나만큼 일으킬 수냐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시기예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다른 OTT 사업자들은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OTT가 사실은 구독 해지가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TV는 뭐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하는데 OTT는 한번 했다가 잘 구독
앱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던 김에 계속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컨텐츠의 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탈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 공룡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멀티 OTT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가구당 한 2.4개 정도를 구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한 60-70% 정도가 OTT를 구독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과 유럽의 현재 상황인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로 이제 당연히 확산이 될 거라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원래 플랫폼이라는 거는 확장성에 기반한 사업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OTT 플랫폼이 갖고 있는 사업 확장성은 뭘까라고 보면은 일단 컨텐츠가 한 단계 진입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탠다드에서 담당하신 5G가 나오면 우리 그 3D 컨텐츠가 당연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처음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드라마를 만들면서 전 세계 선풍적 인기를 얻었는데 그게 인터랙티브 컨텐츠입니다. 소비자가 시청자가 참여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더욱더 많이 개발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한 가지 IP를 가지고 여러 개로 스핀오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OTT의 어떤 그 지배적 사업자 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IP를 가지고 다양한 스핀오프 기능이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커머스까지 연결한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OTT 서비스를 보면서 저기에 나왔던 어떤 뭐 선글라스, 뭐 신발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소비 제품목들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OTT 플랫폼이 지금은 현재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조금 뭐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향후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앞으로 매출 및 수익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좀 그런 시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이 있어요. 동영상에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거를 연결, 커머스 기능을 연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구독 경제를 통한 락인 효과가 클 거다. 네. 우리도 이남성군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우리 이남성군이 말문이 트였어요. 아주 그냥. 네, 네. 예. 오늘 좀 되네요. 컨디션이 어제까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코로나 확산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먹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상준 연구원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게 대체 뭐가 생길까 앞으로 여기서 새로운 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를 이제 떠올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새로 경험한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소비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자가 이 재화나 어떤 서비스를 처음에 이용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좀 전문 용어로 마켓 에듀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교육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이죠. 예. 특히 온라인 쇼핑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저희 센터님께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40-50대 그러니까 조금 시니어 세대 베이비붐 세대에 가까우신 분들이 모바일로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 발견한 트렌드였고 뭘 주문하냐 뭐 쿠팡 같은 데 가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모바일로 시켜 먹는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앱을 깔고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비 경험이 또 증가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편식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간편식은 사실 그동안 이제 좀 처음에 먹기에는 이게 내가 그래도 뭐 몇천 원 주고 사는 건데 그냥 맛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깊게 고민 안 하는 그런 소비거든요. 이 음식 소비는 관여도가 굉장히 낮은 소비인데 그냥 원래 내가 먹던 거 먹지 하고 가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예요. 특히 이제 시니어 세대들 보수적인 시니어 세대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건드렸다는 거죠. 간편식 카테고리의 무언가를 그게 실제 데이터로도 매출 증가율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일제당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HMR 매출이 30%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제일제당이 작년에 좀 이렇게 가공식품 뭐 SKU 구조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상품 가짓수를 좀 줄인다고 막 효율화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30%가 확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좋았던 부분이고 소비 경험이 여기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찬스를 찾는 게 저희는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느끼는 게 거의 품목이 예전보다 많이 다양화됐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피자나
뭐 떡볶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주류여가지고 솔직히 그걸 매번 사 먹기는 좀 불편했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뭐 생선이라든가 상을 차려도 될 정도로 네 상을 차려 진짜 일반적인 저희가 먹는 반찬들 정도이 기본적으로 HMR로 나오다 보니 거기에서 좀 구매 여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광고나 마케팅에서 보면은 가장 트래픽을 일으키기 힘든 어떤 군 중에 하나가 저관여도에 그리고 그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트래픽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언택트로 인해서 그런 소비자들까지 이제 이커머스로 갖고게 된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통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유통 뭐 당연히 이커머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이커머스 관련한 쇠주가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이게 참 한국 상장 업체들이 거의 다 오프라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이제 수혜가 있다면 피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50대 분들은 마트 가서 장을 보셨거든요. 네. 동네 슈퍼마켓 가서 봤는데 이제 쿠팡도 써보고 뭐 11번가도 써보고 뭐 컬리도 써보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이마트에 슥닷컴도 썼고 그래서 실제 그 11번가나 컬리 등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50대의 신규 회원 많이 늘었고 또 거래액도 구매액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통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50대가 선호하는 채널은 저희가 흔히 아는 유통 공룡들이잖아요. 그렇죠. 롯데나 네, 네. 뭐 이러면 신세계 이마트, 현대 이게 이제 저희가 아는 유통 메이저 3사인데 네. 그거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편화되게 그냥 자기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자기 자식들이 추천해준 앱을 그냥 깔았을 수도 있고 그냥 누가 많이 얘기하는 거 여기가 거래액이 제일 많고 상품 가짓수가 많다더라. 그래서 나는 뭐 쿠팡을 했다. 뭐 11번가를 했다. 뭐 컬리가 음식이 맛있다더라. 이러면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만족을 느끼면은 분명히 재구매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상장사 중에는 그래도 온라인을 제일 깔아놓은 걸 잘한 거는 이마트기는 해요. 이마트가 저희가 슥닷컴을 그래도 좀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서 거래액도 그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 중에서는 좀 가장 많이 키워놨고 네. 때문에 이마트가 이제 SSG닷컴에서 좀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할인점의 객수가 빠지는 거를 좀 잘 방어해야 실적을 조금 견조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금 50대를 얘기하지만 그 변곡점에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40세 센터장이 대원해서 잘 되는 하우스들이 많잖아요. 네. 키움 증권. 대표적이죠. 아, 예. 예예. 그런데 어쨌든 변화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음식료는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간편식, 네. 그죠? 간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고, 저도 요즘에 불막창에 꽂혔거든요. 아 맛있죠. 심야에 맛있죠. 아주 술안주는 아주. 네. 그거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자, 보시면서 불막창. 아우, 최고죠. 아. 이게 이제 혼술과 간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또. 땡기는데요. 자, 그랬을 때 간편식 구매가 좀 많아지는 부분이 우리 네. 음식료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저 이제 서베이를 이렇게 해보면 이번에 이제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체했다는 그 비율이 되게 높게 나와요. 이제 CJ제일 저희 자료도 있는데 제일제당에서 이렇게 이제 서베이를 소비자 대상으로 2월달 말쯤에 한 건데 굉장히 높게 나와요. 실제로 간편식으로 이번에 내가 식사를 떼었다. 그리고 뭐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 그냥 콕 박혀서 집콕 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뭐 뭔가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식재료를 사서 이게 요리를 하는 것도 이제 좀 하지만 간편식도 많이 구매를 해서 먹어봤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허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뭐 예를 들면 컵밥이든 뭐 이제 이렇게 파우치에 들은 국탕 찌개류 요새 뭐 이제 CJ에서 보면 뭐 비비고 육개장 많죠. 네, 많이 나오죠. 그거를 처음 먹어보는 게 어렵고 근데 먹어보고 만족을 느끼면 그걸 거기서 못 벗어나와요. 약간 그렇죠. 플라그인 효과 비슷한 거여서 그런 효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소비자들이 여기서 어느 브랜드에 많이 낚인데 가능성이 높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맛있는 걸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식료는 단순한 게 그냥 맛있는 게 MS가 올라갑니다. 보통은. 근데 그렇죠. 그 맛품질 측면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거는 CJ거든요. CJ. 그래서 제일제당이 어쨌든 비비고라는 브랜드로 이 상을 진짜 하나 다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구색이 다양해졌어요. 네. 요새 CJ 비비고의 그런 광고나 이런 걸 좀 보시면은 상이 나옵니다.
아~ 네, 상에다가 자기들 브랜드를 다 올려놨어요. 뭐 예를 들면 김치도 있고 일단 뭐 햇반부터 시작하니까 밥부터 시작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재료를 하나씩 사서 구매해서 요리에 대한 그런 이유가 너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간편식을 기존에는 조금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적응하는 혹은 이제 솔로들 또 바쁘잖아요. 그리고 솔로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위주의 소비였는데 이게 조금 이제 시니어 레벨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확대가 생긴 것 같고 거기서 브랜드력과 맛품질을 잘 갖고 있는 제일제당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아, 너무 이렇게 생각해서. CJ 제일제당 무슨 홍보이사처럼 좀 말씀하시는데 혹시 뭐 이렇게 스포츠 받고 그런 거 아니시죠? 광고라도 좀 하나. 아, 이 CJ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야.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이 방송 트렌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먹방을 보면요. 과거의 먹방은 진짜 먹기만 했어요. 그냥 네. 맛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트렌드는 뭐였냐? 셰프. 셰프가 나와서 집에서 조리를 했죠. 최근의 트렌드는 뭐 방송명을 얘기해드린 편스토랑처럼 우리가 간편식으로 퀄리티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렇죠. 소비하게끔 이제 방송 트렌드 자체도 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보면은 이제 간편식들 나오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먹어보면서 맛을 평가하고 이것이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전문 먹방 그게 네, 네 전문 먹방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합을 해서 먹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상품을 하나만 먹었는데 이거하고 저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또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편스토랑이 아마 CU가 많이 CU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농심이 했던 뭐 락기남 이런 것도 다 이게 이어지는 협찬을 또 받기도 하고 네. 예. 섞어 먹는 것 중에 최고는 짜파구리. 짜파구리죠. 그렇죠. 아, 그거 좀 아쉽긴 합니다. 이번 코로나도 이게 좀 탔어야 되는데 이슈가 갑자기 좀 안 좋은 이슈에 엮여가지고 진진짜라고도 나왔더라고요. 네 많이 나왔어요. 네. 하여튼 아직 먹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명이 전부 다 지금 말문이 터져가지고 네. 확실히 전부 다 가까워요. 이게 네. 생활에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배가 갑자기 고파져가지고요. 네. 우리 외모는 아날로그, 사고는 디지타인. 우리 김학준 연구원한테 이제는 또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게임 업종도 코로나 언택트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네. 자, 우리 업종 내에서 변화된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찌 보면은, 모든 업종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어찌 보면 인터넷 게임 쪽.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게임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쪽은 최근에 주가 빠진 것들이 다 회복했을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업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콘텐츠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외 쪽에서도 트래픽이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성적도 만약 이번 1분기는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환율 효과까지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인터넷 쪽은 약간 명과 암이 같이 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플랫폼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핀테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콘텐츠 쪽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콘텐츠 쪽은 또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 광고 쪽으로는 이제 네이버의 그 근간이 되는 쇼핑 광고 이런 것들은 꽤 생각보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이커머스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트래픽이 올라가다 보니 네이버 거래액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네, 거래액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광고들, 네, 동영상 광고들 같은 경우 저희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쪽의 기업체들이 이제 좀 마케팅비를 좀 급격히 축소를 하면서 경기 영향 같아요. 네, 경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체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현금들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서 그쪽은 좀 이제 안 좋아졌다. 그래서 게임 쪽이 좀 더 빠르게 올라왔던 것이 실적이 아무래도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인터넷은 이제 그 차후에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수요 증가는 명이고 광고 둔화는 암이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택트 트렌드와 관련해서 향후 우리 인터넷 게임 업종 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게임 쪽과 관련돼서 트래픽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콘텐츠 사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비 시간과
관련이 가장 높습니다. 맞죠. 소비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전에 비해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다양해지는데 우리가 뭐 52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 영향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개인 소비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게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추가로 더 늘어났던 것이 그렇게 길게 활용할 수 있는 OTT들이 거기에서 수혜를 받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 좀 올라왔던 것이 잠깐 게임을 즐기면서 이동 시간에 많이 즐겼던 것이 실제 이제 앉아가지고 TV를 즐길 만큼의 그런 시간들이 많이 늘어난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OTT에 거기서 이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유저들이 그러면은 트래픽이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올라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다들 집에만 있다 보니 그렇게 트래픽이 올라온 상황에서 향후에 이것이 그럼 트래픽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하면 그건 좀 퀘스천마크가 분명히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상적으로 나중에 돌아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개인 소비 시간이 어찌됐건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게임 쪽과 관련돼서는 그거에 그러면 수혜를 계속 받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OT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수요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수요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웹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웹툰.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아까 음식료 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번에 제대로 된 수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이 이제 웹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웹툰이 굉장히 글로벌 경쟁이 높아요. 그럼요. 해외 소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킹덤, 뭐 이태원 클래스가 다 웹툰을 기반한 드라마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성장이 성공이 많이 되면 웹툰 시장도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생긴 게 박세로이 좀 닮았는데. 네? 누가요?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바꾸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웹툰 쪽과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그 유럽 쪽으로 해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가 같이 이제 좀 공략을들 많이 한 상황이고 실제로 신이 내린 세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웹툰들이 그 유럽 내에서 아니면 미국 내에서 순위권에 올라오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 내 웹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 대부분 다 20대 혹은 30대 중심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것의 그런 영향력이 30대 40대까지 더 늘어날 영향력이 있고 국내는 이미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을 통해서 거의 50대까지의 그런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해외 쪽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웹툰 쪽이 확실하게 더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에요. 자, 확장성도 있네요, 진짜. 예. 와. 자, 우리 인터넷 게임 업종이 코로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도 좋았거든요. 네. 자, 추천 종목 한번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까 지금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인터넷 쪽. 네, 콘텐츠만 말씀드렸었는데 예. 인터넷 쪽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잘라도 잘리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우리 김학진 아 그럼요.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어쨌든 사회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까지 변할지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만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수치가 나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를 기업체들이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수요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체들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충분히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례로 최근에 이제 인구들의 이동을 따라서 최근에 코로나의 영향들을 분석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상황들이 어떤지 그런 그렇죠. 것들을 체크하는 빅데이터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콘텐츠 쪽은 웹툰 쪽이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인터넷 쪽은 빅데이터 쪽 수요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코로나의 공포가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진자 수의 정점이 언제쯤 이를 것이다 이런 부분도 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우리가 좀 더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진짜로 종목에 대한 전략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내 시장 상황이 저는 그렇게 막 굉장히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그 터널의 빛은 보이기 시작하는데 터널 끝이 어디쯤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변동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게임은 현재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게임주 쪽에서 현재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는 NC소프트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금도 1.5조 원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이 매년 거의 1조 원씩 계속 쏟아 그 누적될 수 있는 그런 현금 창출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좀 확실하게 안전한 대안으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엣지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한글컴퓨터 같은 경우가 마스크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네 거기에 더불어서 뭐 AI 시스템 같은 경우 AI 콜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과 관련된 조그마한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미스블루라든가 그런 식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NC소프트 중심으로 가실 때 그다음에 작은 업체들을 엣지를 좀 주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시간은 오늘 길어졌어요. 지금까지 네. 우리가 그 코로나가 바꿀 세상 가장 큰 변화로서 언택트라는 주제로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컨택트가 더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크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네? 끝나고 우리 간편식 맥주 한잔 오늘 마무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